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수양대군 세조의 최측근인 좌이종 관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관람은 1416년부터 1465년까지 49살에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죠. 좌이종으로 재임했을 때는 1462년부터 죽을 때인 1465년까지 46살에 즉위를 해서 4년 동안 좌이종으로 근무를 했죠. 수양대군의 최측근으로서 친구인 천하의 모사 천명예를 수양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지금의 남산인 목록산의 북쪽인 비서관 관청 건너편 바위벼랑에 집을 짓고 이 집을 후주당이라고 부르고 수양대군이 여기에 자주 놀러 왔다고 합니다. 1450년 34살 때 문종이 즉위한 후에 문과 장원의 급제를 하고 사원부 감찰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검사죠. 1451년 35살 때 수양대군과 함께 역대병여라는 책을 편찬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현전 교리가 되어서 수양의 참모가 되어서 양정, 홍달선, 홍윤성, 유수, 유하 등의 무장들을 수양편으로 포섭을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겠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이때 37살이 되겠습니다. 집현전에 집죄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김종서 항보인 안평대군을 제거하고 승정원의 우부 승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1455년에 39살 때 세조가 왕으로 즉위한 후에는 이조 참판, 내무부 차관 정도가 되겠고 예문관의 대제학을 하고 1456년 40살 때는 이조 판서, 내무부 장관 정도가 되겠고 집현전 대제학, 무슨 서울대 총장 정도가 되겠죠. 이런 가장 고위급에서 일을 한게 이제 30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1458년에 42살 때 정인지 신숙주와 함께 국조보감을 편찬을 하고 수창관이 되겠습니다. 1463년 47살 때 동국통감 편수관이 되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활을 잘 쏘고 역사에 해박하고 문장이 뛰어난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 관람이 되겠습니다. 횡포가 심하고 축제를 해서 여러 번 탄핵을 받게 되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폭력적이고 횡포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돈을 모으는데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생활이 좀 별로 안 좋네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탄핵을 받기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49살 때 일찍 사망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이 이 권람의 일생이라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